미국 조기 유학 비용은 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세계에서 우수한 대학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교육의 질이 높은 만큼 학비도 높고 생활 물가도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캐나다나 영국을 비롯한 타 영어권 국가의 유학 비용도 많이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유학 비용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보딩스쿨에 진학하면 연간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가 드는데 그 이유는 비용이 4만 불에서 6만 불에 속하는 보딩스쿨이 가장 많기 때문이고 그 외에 항공료, 보험료, ESL, 방학기간 기숙사 체류가 안 되는 학교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까지 보통 대략 만 불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보딩스쿨의 학비는 아주 저렴한 곳은 2만 불부터 8만 불까지 학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통학학교로 진학하여 홈스테이에서 지내는 경우의 1년 평균 비용은 2만 5천 불에서 3만 5천 불입니다. 통학 사립학교의 학비는 만 불에서 2만 불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여기에 필수 비용인 홈스테이와 법적 보호자인 가디언 고용 비용이 보통 만 불에서 2만 불 사이에 속하고 여기에 항공료 및 보험료 등의 기타 비용이 추가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비가 8천 불에서 4만 불까지 학교마다 차이가 큽니다. 통학학교로 진학할 시에는 지역에 따라 홈스테이 비용과 생활 물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설명드린 각 유학 비용은 개인 과외 비용과 유학원 중개 비용을 제외한 실제 유학 단가로 커넥티드는 고객들이 비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첫해 학교, 홈스테이, 비자 수속을 위한 서비스 피 외에는 그 어떤 중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